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중국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이 이기는 수법. 모양을 보시면은 지금 쪼리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는 연장군이죠? 연장군인데 지금 상대 궁은 아유 하늘을 보고 있어요. 하늘을 보고 있는데 양차가 지금 또 바로 앞에 두 개나 있고 뭐 금방 죽을 것 같죠? 포도 있고 마도 있고. 엄청난 화력인데, 그렇지만 초에도 버티는 힘이 아주 만만치가 않아요. 쉽게 생각했다가는 힘들어집니다. 자, 이기는 수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입니다. 어떤 수법이 있는지 한번 수읽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루 장군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차 장군, 포 장군. 피하겠죠? 그러면, 아, 이제 이 차가 피하면서 마장인데 이쪽으로 해볼까요? 그럼 또 피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에서는 이런 차 잡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차나 잡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빨리 이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없어요. 마장 쳐서 뭐 차로 먹으면 2차 잡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럼 다시 장군. 다시 가고. 또 장군. 뭐야, 이거. 자, 이거 뭐, 뭐야. 궁이 여기 갔다가 뭐, 다시 왔네요? 궁궐을 뭐, 시찰하고 왔네? 이런. 이게 안 되겠죠? 이거 새롭게 됐어요, 지금. 그럼 다르게 한번 해봅시다. 마 뜨면서 포장. 이렇게 하면 금방 이길 것 같죠? 궁이 못 가니까. 하지만 여기 있는 상이 막아요. 막아도 또 피하면서 포장. 상이 이번에는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마가 뜨면서 장군 이겼다. 무슨 소리? 막기를 막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차장 또 시작됐어. 어허이, 이게 안 되겠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은 정답을 한번 알아보는 게더 편할 것입니다. 빠르고. 자, 정답은 양차의 멋진 활약, 멋진 희생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갑니다. 이때 여기 있는 차로 못 먹어요. 이 차로 먹으면 여기 차가 장군 쳐서 끝납니다. 그래서 사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사가 차를 먹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좋지? 하나 더 먹어. 또 들어가요. 와, 이런. 지금 궁으로 못 먹죠? 이 사가 지금 차를 두 개를 연속 먹었어요. 야, 이런 장면은 사가 연속으로 차를 두개 먹다니. 자, 지금 이런 형태를 갖춰놓고 이제부터 이기는 겁니다. 여기 있는 4개 가지고. 바로 장군을 칩니다. 이 자리가 아주 명당 자리입니다. 궁이 못 들어가요? 그렇죠? 포장이에요, 지금. 그럼 막는 길은 상으로 막아야 돼요. 포기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상이 이쪽으로 뜨면서 상장. 상장. 이 궁이 못 들어가는 게 정말 한입니다, 한.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상장 막을 길이 없잖아요? 이 상으로 막아야 돼요. 다 막혔죠? 그럼 또 여기 있는 포가, 이 포는 또 나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이 상을 치면서 마지막 피니시 볼로를 날립니다. 포장. 자, 어떻게 막을래? 막긴요? 그냥 돌 던져야죠. 궁. 좋습니다. 그렇죠?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양차를 사한테 다 죽이고 이 수법을 써서 이기는 멋진 수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